네, 자, 그럼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영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퀸 웨스트 히트 1 해서 뭐 받으신 요 뮤직비디오 가지고 간단히 편집을 하면서 저희가 타이틀도 만들어 보면서 자,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저 프리미어에서 그렇죠? 이제 프리미어에서 먼저 저희가 자 가지고 오셔야 될자 먼저 프로젝트도 만들어야죠. 네, 프로젝트를 먼저 만듭니다. 자 해서 자 프로젝트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시고 퀸 뮤비라고 합시다. 퀸 뮤비 또 올라옵니까? 쿠닝 뮤비가 됐네. 아, 손가락이 안 좋으니까 아직도 마음대로 안 쳐지네요. 네. 답답합니다. 네, 오른쪽 손이 아직도 좀 아니 왼쪽 손이 좀 아직 저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자판이 안 두드러지. 어쨌든 자, 퀸 뮤비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아까 제가 드렸던 그퀸 뮤직비디오 있는 위치예요. 얼른 매칭을 좀 시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5일차 네, 퀸 뮤직비디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케이션 브라우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오케이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럼 떴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컨트롤 I를 하시던가, 네, 프로젝트에서 두번 클릭하시던가 해서, 자, 이제 소스 바로 저희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해서, 네, 퀸 뮤직비디오에 퀸 그레스티티, 네, 영상 용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건 엄청 길어서 그렇죠? 자, 이제 가지고 오시고, 자, 그냥 뭐 어차피 요 영상 길이에 맞춰서 작업할 거니까 그대로 얘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드래그를 해서, 시퀀스 타임라인 쪽으로 들어와서, 자, 바로 시퀀스를 만들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봤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시간이 넘어요, 지금 보시면. 네. 막 마이너스 엄청 눌러주셔야 돼. 예, 그러면 좀 작아가지고 한참 누르면 충분히 1시간이 넘죠? 네, 1시간 좀 크네요. 둘이도 밤이라서 자, 계산죠? 1시간 거의 1분 좀 넘어가는 게 그런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시간 따위 봤으니까, 자, 아까 봤듯이 이렇게 긴 영상을 편집할 때는 여기에 이 시퀀스 화면을, 우리 아시죠? 단축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엄청 눌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많이 누르셔야 된다는 거 참고 좀 하시고. 자, 일단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그 퀸송 리스트 그죠? 퀸송 리스트 아까 그 제가 드렸던 그 보시면 화면에 좀몇 가지 이거 다 못하죠. 몇 개만 저희가 이제 편집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다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럼 거기서 먼저 보헤미안의 소리 얘가 지금 38초부터 시작됩니다. 그 앞쪽에는 막 플레이리스트 나오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자, 38초 쪽으로 일단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자, 그래서 38초. 네, 38초로 저희가 한번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치면 되겠죠. 네, 38초. 짱이죠. 네, 그럼 저 바로 지금 보시면 38초 들어가서 조금 이따 플레이 해보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38초가 보헤미안 리소디가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자, 38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시간이 넘고 전혀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때 바로 또 38초 치면 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필요한 기능이죠. 이렇게 긴 영상일 경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빨리빨리 찾아 들어가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마커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커. 표시자료로죠. 자, 그래서 영문일 때, 요거를 이렇게 뭐야 클립을 선택하지 마세요. 클립을 선택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간대가 또 이게 또 불편해. 이걸 지워버리면 이동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트랙에다가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지 마시고 영상 선택하지 마시라는 거죠. 선택을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대만 38초에다 놓고 이 시간대에 영문 키일 때 마커 M 누릅니다. M. 당연히 한글은 단축키가 안 먹잖아요. 자, 영문일 때 M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녹색의 마커 표시자가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8초 브이민 에소드에다가 기록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요거 킬러 퀸이라고 돼 있는 10초 16프레임이죠. 네, 자, 10초 16프레임으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0초 16프레임. 네, 그러면 이제 아, 10초가 아니죠. 뒤서부터 10분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입니다. 10분. 10초가 아니에요. 네, 10분, 10분 16초 되는 거. 네, 그래서 10분 16초에다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킬러 킨.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뒤로 가야 되겠는데요. 글자가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정확하게는 10분 17초, 한 6프레임까지 좀더 가실게요. 왜냐면 아까 영문 자막을 없애버릴 거예요. 영문 자막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제 영문 자막이 안 보일 때까지는 10분 17초, 6프레임까지 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6프레임만 조금 더 약간 미스가 나는 거예요. 자, 10분 17초 6프레임에다 또 마커를 M. 아까 했던 M을 지정하시면 네, 또 이렇게 마커 지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꼭 다섯 곡만 해볼게요. 다는 시간도 안 되니까 다섯 곡만 뽑아보면 자 이제 두 번째 곡까지 있고 세 번째 곡은 예, 뭐 제가 좋아하는 곡 이걸 해볼게요. You are my best friend. 예, 이 곡으로 좀 하겠습니다. 약간 개인적 취향이네. 자 나머지도 다저 훌륭한 곡이죠. 다 훌륭한 곡인데 제가 뽑았습니다. 자 20분 20초 프레임에 있는 20분 20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20분 20초. 뭐 약간의 타이밍이 좀 프레임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20분 20초 들어갑니다. 네, 자 20분 20초를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맞는데요? 예, 맞긴 맞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검정색 화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0분 20초였죠, 아까. 그럼 20분 20초에서 이게 몇 프레임만 좀 앞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게 바로 이게 화면이 보이는데 검정색에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 몇 프레임 단위로 앞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왼쪽 바퀴 누르시는 거 아시죠? 왼쪽 바퀴 누르시면 1프레임씩 움직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움직여서 저 화면이 안 나오는 부분. 자, 검정색 화면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 조금만 더 당겨야 됩니다. 아, 여기네요. 네. 자, 그러면 자막은 보이면 안 되고. 네, 여기 되어 있네요. 20분 15초? 네, 20분 14초. 15초. 네, 15초 하면 뭐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자막이 안 보이시면 돼요. 예, 우리 현진님 말씀하신 대로 20분 15초. 네, 깔끔하네요. 네, 20분 15초. 네, 좋습니다. 자, 20분 15초에다가 자 마커 M을 또 지정해 주고, 자 이렇게 자 지정했죠? 세곡 지정했습니다. 예, 요 마이스 브레까지. 자, 그리고 두 곡만 더 할게요. 네. 자, 뭐가 다 명곡인데 뭐다 시간 안 되니까 좀 한참 좀 건너뛸게요. 예, 좀 건너뛰어서 예, Somebody to Love이라고 돼 있는 33분 42초. 마커가 안 돼요? 아, 영문일 때. 그렇죠. 영문일 때만 됩니다. 한글일 때 하시면 안 돼요. 예, 한글 타자는 단축키 안 먹어요. 네, 화영님. 네, 자, 영문일 때 하셔야 돼요. 네, 영문일 때. 네. 영문일 때 M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건너뛰어서 자, 명곡이죠. Somebody to Love 33분 42초로 넘어가겠습니다. 33분 42초. 이것도 약간 좀 몇 프레임 차이가 나네. 하여튼 어쨌든 33분 42초 넘어갑니다. 아, 이것도 약간 좀 앞으로 좀 가야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왼쪽 바이키 조금 좀 더 눌러서 좀 많이 차이 나는데 대충 지정해놓은 거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볼까요? 많이 앞으로 가는데요. 아, 네, 이 정도 가면 되겠네. 33분 36초. 네, 36초 22프레임. 아, 20프레임 합시다. 20프레임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33분 26초 20프레임만. 네, 20프레임만 조금 더 인심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보니까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거에는 예, 딱 그냥 떨어져서 제가 그냥 대충 찾아놓은 거라 아, 33분 그냥 42초만 했더니 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약간 더 앞으로 좀 와서 검정색 화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33분 36초 그 다음에 20프레임 예, 그죠? 예, 36초 20프레임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또 아이고 움직였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움직이면 안 된다. 네, 33분 36초 네, 그렇죠? 네, 20프레임이네. 네, 이렇게 33분 20, 36초 20프레임. 자, 여기다 놓고 이제 마커 M. 자, M 누릅니다. 예, 또 지정됐죠? 네, 그래서 영문 킬 때만 먹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곡만 연습할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마지막 곡. 다 뭐 다 좋은 곡이지만, 자, 마지막 곡,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예, 엔딩 곡, We Are the Champion. 네, 자, 유명한 네, We Are the Champion. 네, 영화에서도 뭐 끝장면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We Are the Champion 59분, 59분 10초 되겠네요. 자, 그래서 59분 10초죠? 네, 59분 10초 정도. 이것도 약간 좀 그 프레임에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59분 10초 갔더니 예, 나오긴 나오는데 예, 또 바로 너무 나오는데요. 예, 좀 앞으로만 조금만 가겠습니다. 어디 가네? 아, 네, 여기네요. 아, 자막은 보이면 안 되니까. 네, 자, 59분? 약간 오차가 좀 났죠? 59분은 맞습니다. 59분 1초, 네, 1초 17프레임. 네, 59분, 네, 뒤가 약간 몇 초 오차가 좀 났습니다. 59분은 맞습니다. 59분 1초 17프레임으로 조금, 네, 그래야 조금 검정색 화면에 타이틀이 안 보이고 시작하기 바로 전이 되네요. 네. 네, 자, 그럼 저 진행할까요? 예, 59분 1초 17프레임이 예, We Are The Champion 마지막 엔딩곡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커 M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시간짜리 넘는 그 뮤직비디오 중에 자, 제가 원하는 곡 하나, 둘, 셋, 넷, 다섯 곡이죠. 예, 다섯 곡. 뭐, 열 몇 곡이 전부 다 명곡이긴 하지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유명한 거 다섯 곡만 제가 좀 추렸습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불만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일단 우선,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아니, 뭐, 다 유명한 곡을 하긴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커를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편하냐면, 자, 일단 우선, 단축키를 좀 써볼게요. 자, 앞에로 마커로 이동시킬 때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냥 그건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축키를 하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찍고 화면 트랙 여기도 찍어야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M. 그럼 컨트롤 쉬프트 M을 누르시면 앞으로 지금 이동되죠. 컨트롤 쉬프트 M 앞으로 이동되고 앞으로 이동되고 앞으로 이동되고 제 맨 앞에 톨상 앞에 이동 안 되시는 게 보이면의 소리가 이게 맨 처음이죠. 바로 앞에.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M을 누르시면 앞에 네,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반대로 쉬프트 M을 누르시면 쉬프트 M, 쉬프트 M, 쉬프트 M, 쉬프트 M. 그럼 이제 계속 뒤로. 그러니까
마커 선택의 뒤에 있는 부분으로 계속 점프 이동을 하죠. 네, 저기서 플레이 보시면요. 8 챔피언까지 제가 뒤로 뒤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 좀 또 우리 줌의 좋은 기능으로 정리를 하면 단축키가 간만에 나왔으니까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이죠 예, 컨트롤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쉬프트죠 플러스 M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뭐요 예, 자 앞전 마커 이동이죠 예. 그래서 앞전 마커 이동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텍스트 또 써야죠 자 시프트 M이죠. 네, 시프트 M은 뒷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마크죠. 네. 네. 뒤에 있는 오타만 오면 나오네. 잡아두기 힘들어서 네. 뒤에 있는 마커 이동.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단축키로 하면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M은 앞전 마커 이동. 자 시프트 M은 뒤에 있는 마커 이동. 당연히 마커 있을 때만 되겠죠. 네. 이동하는 거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커 지정은 뭐예요? 예, 마커 지정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M이죠. 아마 M 단축키 M. 네, M 키를 누르면 당연히 영문일 때면 되죠. 영문일 때, 예, 영문 타자일 때 당연히 M 키를 눌러주시면 네, 자 마커가 지정되고 보통은 이거를 클립을 선택하시지 말고 그죠? 예, 시간 CTI가 있는 기준에. 시간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다가 예, 그래야 문제 없겠죠. 클립은만 이동하고 막 뭐 수정하고 뭐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변형할 얘기가 없으니까 항상 시간 쪽에다 놓고 클립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나서 마커를 지정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단축키로 제가 간만에 또 두 가지가 정리가 됐고요. 네, 다시 이제 프리미어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와서. 네. 자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 마커를 조금 더 그러면 이제 편하게 관리하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예, 자 마커를 저희가 지금 해봤지만, 자 그 명령어가 여기 에디팅 모드죠. 자 에디팅 모드이실 때, 그죠? 예, 에디팅 모드이실 때, 왜냐면 그래야 여기가 프로젝터가 이쪽에 있으니까. 자 에디팅 모드이실 때 요거. 자 우리 이펙트 들어갈 때 나오는 요 삼각형 것도 두 개 있는 거 있으시죠? 예, 요걸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커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예,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커가 튀어나오는데 메뉴가 혹시 마커스가 여기 안 나오시면 뭐 윈도우에서 이거 자 윈도우에서 예 마찬가지로 예, 마커스라고 되어 있는 요 탭을 눌러도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마커가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 뭐 지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비어 있는 부분 있죠. 시간대 있는 부분 여기 비어 있는 요 공간 그죠? 예, 트랙이 없는 요거 트랙 말고요. 비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 트랙과 요 비어 있는 사이 어쨌든 이 빈 공간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마커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요 비어 있는 공간 트랙과 요 하여튼 요 시간에 예, 타임에 있는 요 비어 있는 공간 이런 데 한번 찍어주시면 이렇게 마커가 튀어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마커가 나오시면 뭐가 편하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 내가 아까 선택했던 게 시간대가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분류가 다 나오고 당연히 검정색으로 찍었으니까 이제 이미지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저 전부 다 이제 그 텍스트 끝나고 마커를 지정했기 때문에 전부 다 검정색 화면으로 돼서 좀 미리보기가 안 됩니다. 원래 이제 미리보기가 이제 만약 검정색 아니면 이제 미리보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미지가. 근데 이미지가 검정색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지정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첫 번째 곡이 뭐였어요? 예. 자, 찍고 바로 보시면 보헤미안 랩소디. 네, 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주석 태그 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자, 뭐라고 하지? 포이미니네. 부해 우리나라말로 부해미안 랩소디죠. 랩소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써주시면 아하, 여기 이제 보헤미안의 소리라고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 두 번째 곡이 뭐냐면 킬러 퀸이었습니다. 킬러 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곡이 You are my best friend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니까 좀 힘든데. You are my 자파투리 이렇게 던지네. Best friend. 자, You are my best friend라는 곡이었고요. 세 번째 곡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네 번째 곡이 아까 Somebody to love이라는 곡이었죠. 네, Somebody to love. 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엔딩 곡. 네, 엔딩 곡이 자, 잘 아시는 We are the champion이었습니다. 자, We are the champion. 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의 한마디로 뭐냐면 설명글을 뭐 긴 거는 아니지만 짤막하게 범위 안에서 이렇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딱 이게 뭔지 몰라도 사진이나 그림이 없으니까 무슨 곡인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써놨으니까 아하, 보헤미안 랩소디, 킬러퀸, 얘는 뭐 유아드 챔피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곡에 해당되는 타이틀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마커는 또 어떤 쪽에서도 사용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뭐 DVD는 여러분들 뭐 볼 일은 별로 없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DVD 팔더라고요. 아직 뭐 블루레이가 이제 나오긴 나와요. 예, 요즘 보니까 예전엔 제가 블루레이가 우리나라에 판매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근래 들어서 보니까 블루레이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제 뭐 외국에 비해서는 블루레이에 판매되는 혹은 뭐 출시되는 양이 뭐 굉장히 적긴 한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스트리밍이 대세잖아, 그렇죠? 다운로드가 대세라서 거의 뭐 넷플릭스 가서 다 보니까 아니면 다운받던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만큼 뭐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다른 미국처럼 이렇게 뭐 다양한 뭐 거기는 그 나라들은 뭐 엄청나게 뭐 출시되는 그 자국에서 나오는 뭐 블루레이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어쨌든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블루레이나 DVD 보시면 챕터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간대로 보면 이렇게 챕터로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DVD나 블루레이 보시면 자, 이제 그 시간대 원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곡을 내가 원하는 게 아까 채팅으로 빡빡 들어가서 빨리빨리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쭉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에 그냥 쭉 봐야 되겠지만 막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보려면 막 돌려서 한참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간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 DVD 같은 경우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챕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혹은 뭐 챕터 타이틀에 가서 바로 누르면 되잖아요. 바로 그 챕터 타이틀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시간, 그 챕터가 바로 요겁니다. 예, 마커를 이용해서 지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DVD 만드는 그쪽 엔지니어들이 요걸 참고를 해서 바로 타이틀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걸 만드실 때 특히 뭐 이런 뭐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뭐 한두 명이 편집자가 편집하지 않죠. 예,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여기 허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 뭐 수년에 뭐 보통 한 2, 3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촬영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뭐 수십 명에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수백 명 이상이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편집자가 많아요. 혼자 편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어떤 그런 많은 인원들이 편집할 때 내가 이제 편집자 디자이너이면 이렇게 편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일정 부분을 또 넘겨줄 때 그때 내가 편집한 거면 내가 알겠지만 내가 편집한 게 아니면 모르잖아. 그죠? 몇 시간대에 뭐가 있는지. 예. 그때도 요거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챕터별로 이렇게 주소부터 열어서 아, 이 부분에는 뭐 어떤 편집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또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주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마커 제거하실 때는, 네, 자, 뭐 마커 제거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실수로 내가 만약에 질문이 좀 와서
내가 여기 실수를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내가 마커를 찍었어요. 이렇게. 아, 이 부분에. 어디인지 몰라. 그냥 대충 제가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영문일 때 해야겠죠. 네. M을 찍어서 이제 마커를 찍었어요. 자, 근데 이 마커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커 여기 있는 탭에서, 그죠? 마커 있는 탭에서, 자, 델레트 키를 누르도 됩니다. 델레트 키를 누르던가. 그럼 지워졌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지나는 부분이. 그래서 델레트 키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마커 여기 탭이 지금 또 있지 않더라. 그러면 그때 이제 M을 먼저 눌러서 이제 마커를 잘못해서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커 여기 있는 요 창을 만약에 안 떴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 해당되는 거 마크 있는 부분에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클리어 올 마커 하면 다 지워집니다. 이건 절대 다 지울 때나 쓰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다섯 개나 지정했는데 그거 뭐 다 날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어 올 마커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 이건 다 삭제시킬 때나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클리어 셀렉티드 마커 보이죠? 클리어 셀렉티드 마커라는 걸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그 해당되는 것만 지워줍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그렇게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다 보면 그 누르는 순간 있어. 그 바로 위에 옆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했듯이 만들고 나서 여기 찍고 델레트 해주시면 돼요. 델레트. 그럼 바로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마커스라고 되어 있는 요 관리 패널. 예,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좀 써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또 오늘도 좀 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들어와서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좀 하도록 하지요. 자, 본연의 프리미엄 기능이죠. 자, 우리 저희가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뭐 마커 기능 이용하면 거의 앞전으로 30초 초까지 가긴 하지만 맨 앞 영상의 맨 앞. 제가 이거 단축키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무조건 맨 앞으로 갈 때는요. 예, 홈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키. 예, 당연히 영문 킬 때죠. 영문 킬 때 홈키 누르시면 무조건 영상의 맨 처음. 당연히 영초가 되겠죠. 영초에 지금 있으니까. 예, 영초로 얘가 움직여집니다. 자판에 보시면 있는 홈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상하게 또 단축키. 웬만하면 제가 프리미엄 때 단축키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왜냐면 이마 저기 에펙 가면 단축키 겁나게 많아요. 예. 굉장히 헷갈립니다. 두 개 동시에 울면.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프리미엄의 단축키를 말씀 안 드리는데. 자, 이거 잠깐 이거 다 지우고. 자, 그러니까, 아, 뭐요? 예, 홈, 홈, 홈. 아, 빨리 하려니까 이걸 할게요. 아, 자판 쓰면 제가 자판이 좀 들려서. 홈, 홈키. 자판에 보시면 메뉴에 홈키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홈, 뭐, 그 다음에 뭐, 인서트 페이지요. 뭐, 델레트 인 페이지 나온 거 아시죠? 그 홈키를 누르시면 얘가 영상의 맨 앞. 영상. 맨 앞에요. 맨 앞에. 맨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 빨간 선 할까 눈이 아픈가? 예. 자, 그럼 마지막 맨 끝으로 가려면 예. 2인드죠. 2인드. 예. 2인드로 가면 영상의 맨 끝으로 가는 겁니다. 영상의 맨 끝. 자, 이선적 여기서 만약에 2인드. 아, 다시 이제 프리미어로 와야죠. 예. 프리미어로 와서. 자, 여기 챕터 찍고 하셔야죠. 예. 예. CTI는 타임라인은 무조건 찍고 여기 2인드 키면 맨 앞, 맨 끝이죠, 그죠? 2인드는 맨 끝, 홈은 맨 앞. 네. 자, 어쨌든 지금 자 이제 맨 앞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아 약간 확대 좀 합니다. 자, 잠깐 맨 앞으로 올 게 아니군요. 일단은 맨 앞에 아니라 조금 왜냐면.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영문으로 막 얘기들 보시면 그 뭐예요? 영문 그 제작자 하여튼 뭐 이게 막 앞에 나와요. 예, 요거 지금 영문으로 되는 건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뭐 없애고 그 다음에 퀸 로고가 살짝 나오고 뭐 타이틀 나오고 이따가 얘가 영상 시작돼.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제가 누구 앞에 있는 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편집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아까 이제 마크했던 이 부분, 예, 보헤미안 랩소디가 시작되려는 이 부분이죠. 예, 예, 요거 이제 체크할게요. 아까 얼마에 38초였죠? 예, 38초에다 딱 놓고 예, 잘랄게요. 컨트롤 K. 예,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K 누르시면 돼요. 예, 그냥 잘라버리세요. 예, 잘라버려가지고
아, 지금은 이걸 지우지 마세요. 예. 어차피 지우고 앞으로 당겨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대 맞춰놓은 게다 틀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 마커 지정한 게 약간 시간대가 달라져 버리니까, 지금은 삭제하지 마시고, 이따가 한꺼번에 삭제하면 됩니다. 그죠? 예. 한꺼번에 삭제하면 되니까, 지금은 시간대로 옮겨야 되니까, 찾아놓은 시간대가 이제 이동되면 좀 불편하니까. 잘라만 놓으세요, 이렇게. 자, 잘라만 놓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잘라만 놓으면 됩니다. 자, 이따가 이거 날려버리고, 저희가 작업을 좀할 겁니다. 자, 그럼 저 나머지 여기 다시 여기 비어 있는 곳 찍어가지고 킬로퀸도 마찬가지요. 예, 킬로퀸도 잘라냅니다. 예, 일단 시간대 찾아놓은 거에 일단 자르세요. 일단 컨트롤 K 클립을 잡고 대신 근데 얘는 앞으로 조금 더 가서 한번더 잘라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요 곡들은 제가 찾아놓은 여기 이제 바로 킬로퀸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영문 타이틀 보이시죠? 영문 타이틀로 킬러퀸이 나옵니다. 이 영문 타이틀 다 한국 타이틀로 한국어 타이틀로 제가 다 바꿀 거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좀더 가야겠죠. 그러면 한이 정도 영상이 나오면 안 되고 영상이 나오고 자막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 네. 아이고 너무 너무 좋다. 아, 이 부분이네. 그러니까 10분 10분이죠. 10분 11초, 17프레임 정도까지 좀한번더 갈게요. 네. 왜냐면 그 부분이 잘라야 아까 우리가 마커 킬러퀸이 시작하는 부분과 그 영문 자막이 나오는 그 부분을 사이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편집하라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10분 11초, 17프레임에다 놓고 다시 한번 자릅니다. 컨트롤 K. 됐죠? 네, 잘라놓고 요거는 삭제는 시켜놓을게요. 예, 어차피 지울 거니까. 예, 델리트 하시고 삭제만 시킵니다. 땡기지는 마세요. 왜냐면 땡겨버리면 시간대가 좀또 이따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면서 이 마커 지정하는 게 시간대가 틀어져 버리니까 지우는 건 이따가 뭐 지워버리면 되니까 지금은 지우지 마시고 자르고 델리트만 해놓고 아 델리트는 해놓고 땡기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니플 델리트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니플 델리트 단축키가 이거 찍고 델리트잖아요, 그죠? 예, 그거 쓰시면 시간대가 옮겨지니까. 예, 그건 나중에 하시고. 자, 그럼 요렇게만 해놓을게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럼 You My Best Friend에 바로 넘어가서 뭐 마커 지정해서 이 부분 찍고 컨트롤 K. 그리고 이 앞부분에 조금만 더 가서 여기 지금 영문 타이틀 또 나오죠? 예, 영문 타이틀이 나오기 직전에 또 한번. 아이고, 이게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20분 9초. 17프레임이에요. 20분 9초 17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자르는 거죠. 20분 9초 17프레임 컨트롤 K. 그래서 영문 You are my best friend 그 타이틀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을 삭제시키려는 거예요. 델리트. 그 부분만 삭제시키면 돼. 아직은 옮겨 붙이지 마시고 리플 델리트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네 번째 곡. Somebody to. 네, Somebody to 눌러서 또 컨트롤 K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 앞부분에 보면 영문 자막이 또 나오죠? 그러면 영문 자막 시작하려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네. 그러면 얘는 딱 33분 30초 8프레임이네. 33분 30초 8프레임에다 자르면 돼요. 컨트롤 K. 자, 그래놓고 요것도 그냥 영상만 삭제해놓고 리플 델리트는 쓰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 거. 자, We Are The Champion이죠? 예, 자, We Are The Champion으로 가서 자, We Are The Champion에 자, 마찬가지 찍고 컨트롤 K 자르고 자, 이 앞에 영문 자막이 나오죠? 예, 그것만 없앱니다. 자, 이거는 58분 55초 23프레임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We Are The Champion의 이제 마지막 영문 타이틀 자막이 나오는 시간대 58분 네. 그다음에 55초 23프레임이네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컨트롤 K 하면 되네. 자, 그럼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저희가 요거 삭제만 시켜놓고 자, 땡기지는 말고 리플레이트만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만 일단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각 저희가 다섯 개의 마커 지정했던 다섯 곡, 예, 그 부분을 다 약간씩 영문 자막 나와 있는 것만 다 편집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저맨 앞으로 다시 갈게요. 마커 지정으로 보면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쪽이죠. 예, 자, 맨 앞에. 자, 그럼 이제 거기는 우리가 아직 지우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우지만 않고 잘라버렸는데 어차피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예,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꽤 될걸요? 네, 시간이 꽤 됩니다. 이게 네, 좀 길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확대 좀 할게요. 한 플러스 키를 하나, 둘, 세 번 정도만 좀 확대 좀 하고. 그게 좀 긴다. 자, 어쨌든 자, 0초부터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오프닝을 저희가 한번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 따로.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자, 뭘 만들 거냐면 일단 배경부터 한번 자 배경색 하나를 먼저 좀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번에 한번 했던 컬러 메이트를 이용해서 자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세요. 프로젝트로 좀 돌아와서 자 프로젝트에서 배경 화면 만들려면 뭘로 만드세요? 예, 자 컬러 메이트잖아요, 그죠? 예, 요거 클릭하시고 아이템, 예, New 아이템 클릭, 그 다음에 요거 컬러 매트, 그죠? 이거 자 컬러 매트 누르고 자 컬러 매트 누른 다음에 오케이 해주고 그 다음 색깔은 흰색 할게요. 그냥 저희 흰색 예. 화이트 예, 흰색 해주시고 자 그러면 흰색 배경 할까요? 흰색 배경 네, 자 흰색 배경이라 하고 자 흰색 배경을 예, V1 여기죠? 예, V1 트랙에다가 일단 들고 옵니다. 자, 이 흰색 배경의 시간, 네, 시간대는 일단 뭐 계속 늘릴 거거든요. 예, 일단 이거는 뭐 시간대를 좀 보고요. 좀 늘려놓으세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좀 길게 좀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대충 놓고요. 자, 중요한 건 요 위에 예, 배경은 흰색 배경을 일단 놓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드렸던, 예, 아까 그 소스 드렸던 거 있었죠. 예, 여기 예, 소스 드렸던 거에 보시면 있는 그거 중에 사진이 있죠. 예, 그 안에 보시면 자, 그 사진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예, 아 요거 예, 요거 퀸 이미지 예,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자, 이제 요거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예, 컨트롤 I를 하실까요? 자, 컨트롤 I를 해서 퀸 사진 변경해 보시면 있는 예, 요거 퀸 로고죠. 아까도 보셨지만 예, 요게 퀸 로고 보니까 심볼 로고 같아요. 예, 어쨌든 열기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 로고죠. 예. 자. 예, 어쨌든 자, 이거 가져오시고. 자, 그럼 요 이미지를 요 V 예, 어디요? 예, 투 트랙. 예, V 투 트랙에다 가져옵니다. 자, V 투 트랙에다가 이제 바로 그냥 들고 가져올게요. 예, 들고 가져오시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퀸 로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큰데요? 예, 여기에 좀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여기 모션 탭을 좀 찍고, 예, 모션 탭 찍고, 아, 또 주제, 모션 탭 그냥 사이즈 줄일게요. 스케일을 하는 말 정도까지 예, 그냥 50 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예, 50, 네, 50 플러스 50. 자, 스케일을 50으로 딱 줄일게요. 예, 절반 사이즈 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50% 정도 되는 네, 사이즈로 저희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네, 50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 퀸 로고가 그냥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청소기 지금 없는데, 예, 재미없기 때문에 살짝 요 모션을 좀 만들겠는데, 예, 요거 퀸 로고가 시간대로 보면, 자, 이제 요거, 스피드 듀레이션, 뭐 단축키는 컨트롤 R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게 좀 5초 23으로 되는데, 예, 로고 나오는 시간대를 한 8초? 예, 8초만 좀 가져올까요? 예, 8점. 8초로 해서 좀 길이를 지정할게요. 예, 자, 8초, 오케이. 그래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8초. 자, 8초 동안 나오게끔 해요. 자, 그럼 일단 우선, 처음에 서서히 나왔다가, 서서히 나와야 되는데, 예, 페이드 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스케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할 거니까, 아, 이미 지금 스케일이 50% 줄어들어 있어요. 그죠? 예, 자, 일단 우선, 예, 그건 좀 참고 좀 하시고, 50%입니다, 이게. 자, 일단 우선 첫 번째, 0초에서는 얘가 안 보여야 되니까, 예, 스케일 요거. 0초에서 스케일의 크기를 50이 아니라 아예 0을 하셔야죠. 예, 0. 자, 0에서 아예 안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이 빵. 안 보이죠? 예, 0초에서는 아예 스케일을 0으로 했으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랬다가 약간 시간대를 좀 뒤로 볼게요. 시간대를 좀 가서 1초 갑시다. 1초. 예, 1초. 1초 가서 1초에서 예, 짝 나타나는 겁니다. 예, 다시 아까 크기 얼마였어요? 100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너무 컸으니까 50. 50. 자, 50으로 하면 딱 예, 이렇게 원래 사이즈로 슈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0초에서는 그러니까
크기가 빵. 당연히 1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물체 사이즈가 50으로 맞춰놨으니까. 자, 이래놓고 이제 쭉 내가 좀 보이다가, 그죠? 퀸 노가 좀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라져야죠. 퀸 노가 좀 보이다가 좀 사라져야죠. 예, 사라지는 부분은 어디까지? 얘가, 얘도 한 끝에서 몇초죠? 8초네. 예, 8초죠. 아까 게. 그러면 얘 7초. 예, 7초에서 사라지는 걸 할까요? 자, 그래서 7초 정도 갑시다. 자, 7초 정도 가서 사라지는 거 하겠습니다. 자, 1초 정도 앞으로 가서. 자, 당연히 스케일이 50부터 시작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페이드 아웃의 키를 두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우선 체크합니다. 예, 기존에 있던 스케일 50은 요 다이아몬드만 누르시면 50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죠. 지금 현재가 50이니까. 자, 그러다가 맨 끝으로 가는데 이게 좀 맨 끝으로 가면 또 안 보여요, 이게. 자, 이 프레임만 앞으로 오는 거. 왼쪽 방향키 한 번. 자, 왼쪽 방향키 한 번만 누르면 이 프레임만 앞으로 전진합니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예, 다시 빵. 그럼 사라지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fade out 시작이 돼서 자, 처음에 나올 때 서서히 나오고 커지면서 그 다음에 좀 보이다가 서서히 커지면서 뿅 사라집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퀸 노구가 처음에 보이고 사라지는 것까지 네, 지금 됐죠? 자, 그럼 그 뒤에 이대로는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여기다가 그 사진 하나 더 가져옵니다. 컨트롤 I 자, 드린 사진 중에 요거죠. 예, 퀸 그 네 명의 이게 아마 두 번째 앨범인가 첫 번째 앨범에 나왔던 그 자켓 로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명의 얼굴과 퀸 로고가 나오는 어쨌든 네, 자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검정색 배경이 야 두 번째 앨범 같은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사진을 이 뒤에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가져오시면 이거죠. 예. 아 이게 두 번째 앨범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는 앨범이 두 번째 앨범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앨범이 됐잖아요. 이게 1970몇 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 30년도 넘는 앨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자, 하여튼 어떤 분은 좀 젊으신 분들은 이 곡보다도 또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계속 그 30년이 넘었으니까 이 곡이 70몇 년도 안 나갔을 거야. 73년 넘가 70년 넘. 아유, 기억도 잘 안 나. 어쨌든 70년도 초반 그때 앨범 자켓인 것 같아. 맞아. 네 명이 이렇게 네, 나오는. 네. 자.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중요한 어쨌든 요 네 명이 나오는 요거 자, 요 네 번째 캐시 있는 사진을 요 뒤에다가 바로 볼게요. 자, 이것도 8초, 예, 8초 하겠습니다. 예, 예, 컨트롤 R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또 길이를 8초, 8점. 자, 8초 길이로 맞춰주시고 오케이. 네, 자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 사진은 갑자기 퐁. 평남이라니까 여기다가 트랜지션만 좀 살짝 줄까요? 네, 트랜지션. 네, 자, 여기서 트랜지션 주기 위해서 여기 찍고, 자, 앞에 항상 주는 거죠. 어차피 요거 apply default transition 네, 딱 주시면 이 뭐야 크로스 디졸브, 네, 크로스 디졸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그죠? 미미미미미미 사라지면서 네, 사라지면서. 자, 근데 이 흰색 배경이 이거 영 여기하고 좀 안 어울리네. 이 이미지하고 안 어울려.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세평이 여기까지만 나옵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줄이실게요. 완전 줄여서 자, 요거 확대를 좀 할게요. 플러스 이게 왜 제가 확대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작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너무 오버했죠. 여기 보시면 오버한 거 보이세요? 오버했어요. 자, 여기서 끝났는데 이미지 크롭을 끝났는데 흰색병이 여기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약간 붕 떠. 그죠? 몇 프레임 붕 뜹니다. 장면 전환이. 예, 그래서 중간까지 딱 끌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요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어쨌든 그래야 얘가 지금 중간에 예, 실물과의 장면 전환 되는 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흰색 배경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하는데 흰색 배경도 마찬가지 같이 사라지게 하셔야 되겠다. 보기가 살짝 안 좋잖아요. 이게 좀 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 여기도 크로스 지저분 볼게요. 네, 찍고 여기도 크로스 지저분 없지만 왜냐면 장면전 할 게 없죠. 여기는 네. 근데 주세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사줘야 되니까 이것도. 그래서 apply default transition 한 번 더 줍니다. 근데 이제 길이가 안 맞아. 네, 이게 지금 오버했네. 그럼 얘를 줄여가지고 여기에 딱 맞추면 되죠. 이렇게. 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 퀸 로고에 있던 요거 그림이랑
크로스 지절부가 이렇게 딱 맞게끔. 그래서 흰색 배경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 로고도 퀸 로고도 사라지고, 예, 그래야 자연스럽죠. 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맞죠. 서서히 그래도 좀 뜨나? 그래도 뜨는데 이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쭉 사라져서 얘가 하여튼 배경이 이렇게 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더 이상한다. 스티핑이 되는 게 좀 더 이상한데 어쨌든 뭐 음주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맞는데 자 맞긴 맞는데 적거시기 하네. 아니 안 주는 게 더 낫나? 지졸부로? 네 잠깐만 이거 안 주는 게 낫 같은데? 잠깐 크로스 지졸부 지울게. 이거 뭐가 좀 더 뜨는 것 같아 이거죠? 아니 그게 낫네. 안 주는 게 낫다. 그죠? 크로스 지졸부니까 더 흰색이 떠가지고 왠지 좀 이상해도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안 주는 게 낫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네 오케이. 자 이랬다 저랬다 얘기죠. 자 아니 뭐가 더 좋은지 봐야 되니까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낫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을 줘서 얘만 자 이렇게 킨 로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예 이미지가 나오고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따가 예 로고 마무리 아 로고 아니라는 이거 오프닝 타이틀이죠? 예 이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곡이나 매칭 좀 해서 하는 거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길어지니까, 좀 지루해지니까. 자, 저장 좀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좀 해주세요. 자, 세이브 해주시고. 네. 저 잠깐 좀 쉬었다가. 자, 35분쯤에 또 시작할까요? 네. 잠시 좀 쉴게요. 저희.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퀸 영상 저희 예, 편집 뮤직비디오의 그 그베스트 히트의 1시간짜리를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영문 인트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따로 편집을 좀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다가 아까 끝났는데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퀸 사진이 두 번째 이렇게 차차 나왔고요. 자, 여기에, 아까, 삭제하기 전에 잠깐 봤지만 원 동영상에는 영문으로 트랙리스트가 쫙 올라가세요. 예, 저 그걸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희 T자 있죠? 아, 참 시간대가 참 중요하죠. 시간대를 좀 가서 자, 이거 플러스로 좀 할까요? 이거 좀 짧게. 자, 장면 전에 되고 하여튼 예, 조금 지나서 8초 15프레임? 네, 8초 15프레임 정도 갈게요. 자, 8초 15프레임 정도를 CTI, 시간 기준선 CTI를 놓으신 상태에서, 자, 거기에다가 화면에다 대보자. 약간 좀 확대 좀 할게요. 화면 좀 작아서. 자, 화면에다 대고, 자, T자로. 우리 T자막 했죠? T자막 이거죠. T로 선택을 해서, 아, 이거를요,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이게 화면에 약간 버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T자로 그냥 툭 찍지 마시고 툭 찍으면 이건 여기서 글자 써지는데 예,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이 T자로 타입 아레어라고 그러죠. 이 타입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는데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되는 거죠. 이게 가끔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 있어요. 화면이 이게 빨간색이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그래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은 지금 보였는데. 그럼 이게 이제 빨간색이 보이든 안 보이든 이렇게 이제, 쫙 드래그를 했을 때, 요게 T박스예요. 그럼 T박스를 만들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여기다 글자를 쓰세요. 예.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안 삐져나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놓고, T자로 여기다 이제 글자를 씁니다. 자, 뭐라 쓰냐면, 일단 뭐, 처음에, 보헤미안 리소디잖아요. 참. 곡 리스트라고. 라고 일단 자 이렇게 딱 해주고 어우 글자 너무 담삼하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글자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불편할 수 있어서 어차피 이쪽에 메뉴를 오른쪽에 상세 이 텍스트 메뉴를 좀 보셔야 돼요. 이따가 메뉴도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에만 이 그래픽 리스트죠. 예, 그래픽에 관련된 레이아웃으로 바꾸세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한 것 같은데 요거죠. 예, 요거 주세요. 예, 그래픽 메뉴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예,
그렇죠? 예, 도구 타이틀 박스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오른쪽 창에 텍스트 메뉴가 떠요. 예, 여기서 일단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에디트를 누르셔야 됩니다. 예, 자, 에디트를 누르시면 예, 약간만 좀더 화면이 제가 좀 작아서. 예, 지금 현재 이 글자에 관련된 속성들이 쭉 뜨죠? 예, 자, 요걸 보시고 여기서 좀 작업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빨리 이공 리스트를 블록을 잡고, 블록 잡아야죠. T자로 블록을 잡고, 얘가 글자가 좀 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 크기 이거죠? 한60 정도 할까요? 네, 아이고, 60도 크네. 50만 할게요. 자, 50 정도 해서, 공 리스트를 50 정도 해서, 예, 이렇게 좀 글자 크기가 좀 크니까 좀 줄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좀 칠게요. 네, 엔터. 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1, 2, 3. 그 다음에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처음에 첫 곡이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아, 우리 아까 저기 기억이 잘안 나면 이제 마커 보시면 되죠. 예, 마커에서 첫 번째 곡. 네, 자, 맞죠? 이거 지금이죠? 예, 보헤미안 랩소디. 자, 첫 번째 곡이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예, 보헤미안 랩소디. 자,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엔터. 두 번째 곡. 자, 두 번째 곡이, 약간 좀 뜰까요? 자, 두 번째 곡은, 네, 다시 찍고, 마커 2번. 킬러퀸이죠. 제일 짧네. 킬러퀸. 자, 그럼 이제 킬러퀸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방금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두 번째 곡이 킬러 킹. 아, 그냥 쓰는 게더 빠를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You're My Best Friend였습니다. 네. You're My Best Friend. 그래서 세 번째 곡은 You're My Best Friend. 매우 기네. 글자가 좀 크네요.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자, 이 공 내용은 글자를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것도 크네요. 예. 자, 그래서 예. 얘는 한 40만 해야 되네요. 네, 40만 해야 되네요. 예. 공 리스트는 좀 크다고 하더라도 공 내용 리스트 타이틀은 더 작아야 되겠습니다. 긴 내용이 있네. 요만 배수도 기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0으로 좀 줄였고요. 자, 네 번째 곡이 네, 그죠? 썸바이틀로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썸바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곡이 위아더 챔피언이죠. 예, 위더 챔피언. 네, 자, 이렇게. 자, 뭐공 리스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디자인을 막좀 이쁘게 할건 아니지만 이거 다 붙여. 아이고, 엔터 쳤더니 또 내려오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좀그 스토크. 네, 글자에 지금 흰색이지만 이게 경계가 이게 또 여기 흰색하고 또 겹치니까 이공 리스트가 잘안 보여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스토크를 좀 주실게요. 자, 뭐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안 보이니까. 자, 여기 보면 요거 스트로크죠. 이거 블록을 잡으셔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누구죠? 네, 밑에 스트로크 체크하시고 색깔을 네, 바깥쪽을 너무 어두운 거라면 검정색이니까 잘안 보이니까. 자, 얘는 좀 짙은 파란색, 약간 중간으로 되는 파란색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한10 정도 이상 줘야 되면 한12 정도 줄까요? 12? 네, 오케이. 네, 12 정도 하니까 잘 보이네요. 오케이. 글자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챔피언이 아니라 무슨 팬피언 되면. 오타가 장렬하네요. 네,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약간 수정하고. 네, 그래서 We are the champion. 해봐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토크는 한12 정도. 네. 글자가 지금 흰색이니까 그렇다고 흰색 넣을 수는 없고 약간 짙은 파란색 정도. 어쨌든 네. 자,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색깔을 좀 지정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 이거 좀 떼야 되겠다. 어차피 좀 치워가지고 어차피 밑에 가도 됩니다. 왜냐면 이때 어차피 이따 보일 거니까. 자, 이거 보니까요. 아, 안 보인다. 엔터 쳤는데 밑에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텍스트 박스가 이거 올려보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올렸을 때 지금 글자가 여기 지금 잘리잖아요. 예. 이렇게 밑에 내리네. 그쵸. 예,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엔터 쳐서 밑에는 얘가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화면에 가리잖아요. 근데 이걸 위로 올려봤을 때 글자가 안 보이면 이따가 이거를 흐르는 자막을 만들 거거든요. 예, 흐르는 자막 위로 올릴 때 맨 마지막 위에다 챔피언은 그러니까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밑에 내리셔야 돼. 한마디로 텍스트 박스 틀은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거 다시 또 밑에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딱 위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거 갖고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이게 좀 흐르는 예,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 예, 그런 흐르는 자막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시간대는 얘 컨트롤 R, 스피드 2 해봤을 때 얘가 지금 5초 23인데 얘는 그럼 한 6초대로 만들게요. 6초. 6초대로 좀 만들어서 길이 시간은 자, 스피드 듀레이션을 네, 6초. 예, 6초로 지금 현재 이 곡 리스트, 하여튼 이 다섯 곡에 우리가 아까 지정한 것만 지금 제가 썼습니다. 네, 그것만 한글로 만든 거에 대한 리스트가 자 6초로 네,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6초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네, 자 그럼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예, 밑에서부터 서서히 위에 올라서 곡 리스트가 쭉 흐르는 예,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는 뭐 모션을 줘도 되지만 예, 간단하게 할 때 예, 그래서 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하려고 제가 또 아, 요거 타이틀 T로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선택하시고, 자, 여기 있는 그래픽 리스트 곡, 여기 있는, 예, 얘를 찍으시고, 선택하시고,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바뀝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T로 선택을 해서 이 글자를 선택하면, 이 글자가 여기가 에디트에 딱 선택이 되면서, 글에 관련된 명령어 옵션으로 쫙 떠요. 여기 보시면 뭐 정렬, 트랜스폼이라든가 글꼴, 글의 뭐 예를 들면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뜨고 이걸 글자 그래픽이지만 선택이죠. 선택 셀렉션 툴로 여기 그죠 여기 이 타임라인에 있는 예, 찍으세요. 비어 있는 곳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여기 딱 찍으시면 여기 전 그러니까 이 트랙이 선택되는 거죠. 이 글자가 아니라. 그럼 이 트랙이 선택돼야만 지금 보시면 메뉴가 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관련된 속성과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클립, 클립이라고 하잖아요. 트랙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했을 때 옵션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옵션이 바뀌면서 이 클립에 대한 속성, 그죠? 그래픽에 대한 속성을 딱 보시면 이 하단에 옵션 체크하는 게 딱 하나 나옵니다. 이거 딱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Roll. ROLL 그죠? 예, ROLL 딱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롤을 체크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딱 체크를 하시면 돼. 체크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롤을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Start of Screen과 그 다음에 End of Screen 메뉴가 둘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네, 자동 체크되시면 이게 좋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실게요. 시간대로 한번 플레이 해봐야 될까요? 그죠? 그죠? 네. 속도 괜찮네. 이 정도 속도로 해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 곡 리스트가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근데 이 글이 전체 리스트가 어떻게 올라와요? 서서히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그죠?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서서히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완전히 끝까지 사라지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스타트 업 스크린, 이엔드 스크린. 그러니까 서서히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도 완전히 서서히에서 위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체크의 어떤 그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요거 스타트 업 스크린 롤 밑에 있는 이엔드 스크린 이게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자동 체크가 되니까 편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롤 자막으로. 뭐, 시간대로 보니까, 뭐, 6초로 해도, 뭐, 시간이 그렇게 뭐, 있는데,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네요. 예, 그래서 이 시간대에 6초로 해도 충분하게, 그죠? 타이밍하고 보시면 되는데, 예, 뭐, 조금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빠르진 않으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6초로 해서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트랙 리스트를 한국어로, 그렇죠? 예, 한국어로 바꾸면서 자, 공명에 대한 롤링 뭐 옵션 자막까지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짧은 시간이긴 해요. 뭐 처음에 이제 뭐 로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죠? 좀 로어가 좀 보여준 다음에 사라지고 나서 공 리스트가 앨범 사진과 함께 나와서 뭐 그렇게 뭐 시간대 아주 뭐 짧지는 않은 아주 길지는 않은데 근데 왠지 굉장히 심심해 그죠? 굉장히 심심하면 뭔가 배경음악이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거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 비지 음악을 좀 깔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노래를 깔 필요는 없죠? 그래서 퀸 뭐, 곡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고르지 않은 곡 중에 또 유명한 곡들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BG로 깔려고 합니다. 예, BG 음악으로. 이 오프닝에. 자, 그래서 이제 그, 곡 리스트 중에, 자, 다시 보시면, 거기 우리가 아까 지정 안 했던 곡 중에 좀, 좀 경쾌한 음악으로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곡은 보헤미안에서 우리가 좀 웅장히 나오지만, 자, 이거 보시면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예, 좀 약간 경쾌한 음악입니다. 예, 자. 하여튼 요 경쾌 음악을 한번 저희가 BG 음악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그 이게 시간대가 제가 30초, 30초 아니죠, 잠깐. 30분, 초가 입에 배서고요. 30분 52초짜리입니다. 52초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충 시간대는 맞을 거예요. 자, 지우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잠깐 저 세이브 좀 한번 할게요. 세이브 좀 한번 하고. 거부심.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요 에센셜 그래픽은 이제 넘어갈게요. 왜냐면 얘가 좀 화면 지금 작아지니까 에디팅으로 다시 네, 바꿉니다. 네, 다시 넣을게. 네, 같은 게좀 화면 지금 제가 좁은데. 자, 에디팅 모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막이 됐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칩니다. 30분 52초짜리입니다.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30분. 그다음에 52초. 넘어갑니다. 대충 비슷하게 맞는데 조금 앞으로 가야 되네요. 좀 앞으로 가서 조금 앞으로 그쵸 처음에 이렇게 기타 연주가 나오는 네.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죠 여기 띵띵이 나오는 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대가 30분 통하면 46초 30분 46초 7프레임 네, 이 정도 가면 딱 지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분 46초 7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네, 30분 46초 7프레임의 Crazy Little Call Up이라고 되어 있는 좀 밝은 노래 예, Crazy Little Thing Call Up 예, 이 부분에 BG를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좀 잘라낼게요. 예, 자 자릅니다. 컨트롤 K 할게요. 예, 30분 46초 7프레임의 컨트롤 K 아 사운드로 자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BG 음악 쓰려고 하는 거니까 영상은 자를 필요 없어요. 예, 컨트롤 K 이거 다 잘리네. 왜다 잘릴까 이게 당연하죠. 영상과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부터 누르시고요. 영상만 자르고 싶다. 그때는 여기 언링크를 좀 하실게요. 네, 언링크. 그럼 요 클립에 해당되는 것만 사운드와 영상이 따로 잡힙니다. 네, 언링크, 언링크. 클립 선택하고 언링크. 그러시면 얘가 보세요. 영상과 사운드랑 따로 잡히는 거. 네, 이렇게 따로 잡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운드만 잡으죠. 예, 영상 짤 필요 없으니까요. 잘라도 되긴 하지만 예,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만 예, 30분 46초 7프레임에 자 크레이지 리틀 콜립의 앞부분 전주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자르고 컨트롤 K 하시고 네, 그러면 내가 이 부분만 지금 잘렸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뒤로 가서 마이너스 좀 누를게요. 기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 곡이 이미 잘라져 있네요. 왜냐면 아까 니가 아까 공격기도 잘 됐네. 그 다음에 썸마트 부분이네. 잘 잘랐네. 뒤 부분 잘릴 게 없네. 그죠? 딱이네. 그럼 요거 딱 가져가시면 공격할게.
딱 맞겠네요. 이미 지금 잘라놨어요 저희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끝났네요, 그죠? 그죠? 예. 이미 잘라져 있어요, 그죠? 아까 잘라놨죠? 왜냐면 그 D가 썸메트룹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 앞부분 지금 자르는 바람에 이미 잘려 있습니다. 됐어요? 예, 여기만 그러면 아까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아까 크레이지 리트 콜업이 시작되는 여기 30분 46초 7프레임에다가만 한 번만 더 자릅니다. 사운드만. 네, 그래서 이것만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영상이 아니라 BGM만 앞쪽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것만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옵니다. 예, 앞으로 올 거니까 홈 누르시면 앞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 좀 많이 하시고. 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맨 앞. 네, 여기 집어넣는데 A1에는 이미 지금 아시죠? 트랙이 이미 사운드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굳이 그럼 여기다 넣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귀찮으니까 이게 또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A2에다 하실 때 자, 우리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락을 잠그시는 게 좋아. 자, A1은 락을 잠그세요. 이거.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일로 들어갑니다. 예, A1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통 기본값은 보통 A1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A1은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서 락을 잠가 놓고 여기 그죠? A2에다가 자, 어차피 A2밖에 뭐 지정 안 했어요. H2에 놓고 요 앞에 0초에다 놓고 컨트롤 V 팔 돌아가죠. 예, 그럼 얘가 A2에 바로 돌립니다. 컨트롤 C 컨트롤 돌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크레이지 리틀 딩콜업 그 아까 잘랐던 그 BGM을 사용했던 부분이 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BGM에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좀 누를게요. 자, 이제 마이너스 좀 눌러주시고 이거 뭐 이렇게 길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아, 지금 곡이 지금 깁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이 곡이 가다. 저희는 이제 이만큼이 지금 남았는데 이걸 비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남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바로 끝날게요. 그냥 BGM으로 바로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어때 좀 하겠습니다. 자, 어때를 하고 약간 여유를 좀 더 줄까요? 예, 여권 좀 더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연결하는 게 좀 나서 이렇게 이거 아까 8초 길이를 맞췄잖아요. 예, 그럼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예, 그러면 얘를 이제 스피드 듀레이션 그죠? 예, 요거 아까 요 비지 요 사진 예, 약간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를 스피드 듀레이션을 조금만 더 늘릴게요. 그러면 스피드 듀레이션 이게 8초였거든요. 예, 10초까지만 늘릴게요. 10초 2초만 더 쓸게요. 자, 10초로 그냥 딱 마치겠습니다. 자, 10초로 딱 마치고 그러면 예, 끝나고 그 다음에 보이미네 스튜디오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음악은 잘라야겠죠. 예, 음악 잘라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보이미네 스튜디오 앞으로 갈 건데 얘가 이어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K. 자, 10초에서 그냥 딱 2를 좀 늘려서 정확하게 우리가 17초 17프레임이 되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딱 놓고 자, 뒤에 있는 BG 음악은 날려버려요. 예, 크레딧을 듣고 기니까 다 날려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락을 좀 푸세요. 락을 좀 풀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그래도 좀 길죠. 여기 비용은 뭐 많이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땡깁니다. 이제 작업 마음을 해야 되니까 자, 비어있는 부분을 여기를 선택하시죠. 여기 그죠? 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자, 비어 있는 부분 V2죠. V2에 V1을 냅두고 여기 V2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땡겨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선택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뒤에 영상이 없잖아. 뒤에 영상이 없으니까 V2는 가져올 게 없어. 왜? 찍히지 않잖아. 리플 디렉터가 안 나와. 왜? 아, 뒤에 영상이 있는 것만 얘가 땡겨지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돼. 자, 이걸 하는데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 디렉터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에 맞고 이 빈 공간에서 딱 사라져야 돼. 그래서 구천진한 흰색 배경을 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써야 돼. 흰색 배경을 이런 경우에만 좀 편법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지.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땡겨버리면 이 앞쪽
나보다 약간 빈 공간 생겨.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참 편합니다. 여기에다 딱 맞춰서, 예, 그죠? 사운드, 그 다음에 예, 영상, 길이 여기 딱 둘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춰서. 그죠? 딱 맞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상이, 예, 아까 항상 리플 딜리트를 하실 때는 요 공간이 이렇게 앞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것만 리플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리플 딜리트는 팔도 뭐가 있어요. 그죠? 없죠. 그래서 요 공간을 삭제를 시킬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리플 딜리트가 딱 나오잖아.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딜리트 하셔도 되죠. 예, 딜리트. 단축키를 달 때. 그럼 얘가 딱 이어 붙입니다. 귀찮지만, 예, 요걸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거 맞힐 필요가 없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놔도 되긴 하는데, 아까 보니까 흰색 배경이 있으니까, 예,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죠.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 거시긴 하니까, 이렇게 흰색 배경을 다시 한번 중간에다가, 이렇게. 자,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사라지면서, 여기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얘 이쪽 앞쪽 당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죠? 갑자기. 그래서 사라지면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흰색 배경이 이상하다. 네, 이거 이렇게 넣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렇게. 네, 여기가 흰색이기 때문에 안 좋네.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넘어가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쭉 나오고. 좀 여유 공간 줬다가 네 오케이 넘어가는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게 뒤에 영상은 없지만 얘하고 퀸 보헤미안 에스토디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면전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 오쪽 눌러서 apply default transition 네, 크로스 디저브가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서 이렇게 서서히 볼게 넘어가면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요거를 하실 때, 요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얘가 겹치는 구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겹치는 구간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만 앞으로 당길게요. 네, 요거를 한 1초 정도 당길까요? 네, 1초 정도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을 만드는 거죠. 겹치는 구간 수니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17초 17프레임이었어요. 그럼 1초만 여유 공간을 더 줄게요. 그럼 18초 가면 되겠네. 18초 빼서 요걸 길게 18초 있는 길이까지 약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좋습니다. 잘하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라지면서 그렇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사라진가 동시에 얘까지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조금 거시기 하네.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요 앞쪽에다가 트랜지션 줄게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오퍼시티를 주는 게 낫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게 겹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앞쪽하고 맞추는 바람에. 이걸 겹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럼 요쪽에도 한번 그러면 크로스 지름 줄게요. 예, 여기도 크로스 줄 수 있어요. 되죠?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얘는 뒤에, 얘는 앞에. 네,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별로. 옛날에 한번 좀 걸어볼게요.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서서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요. 아 별론데? 별론데요? 예. 자 오케이. 여기에서는 예, 장면 전환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오파시티라는 게 자연스럽네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교체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딱 넣으면 딱 자연스러운데 이게 좀 이렇게 끊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워.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예. 장면 전환 지웁니다. 지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리어. 그냥 하면 클리어 하고요. 자, 그럼 이때는 이때만 이제 오파시티를 주시면 돼. 네. 어차피 오파시티랑 크로스 지저분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경우에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냐? 자, 이게 놓고, 자, 이 부분에서, 빨리 할게요, 그냥 대충. 빨리 할때 쓰는 방법은, 요렇게 하시면 되죠. 자, 왜 제가 트랙을 올렸냐? 빨리 쓰는 방법 좀 알려고. 여기도 좀 트랙을 좀 올리고, 이렇게. 네, 올려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와요? 뭐, 오파시티 핸들, 전 시간에 제가 해놓은 거죠? 요게 투명도 오파시티 핸들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거 밑으로 내리고 얘는 위로 올리면 돼. 예. 그래서 그렇게 분기점 두 개씩만 만들게요. 금방 합니다. 이걸 장면전을 넣었더니 별로 아니야. 그죠? 이두 개가 원래 겹쳐 있어서 장면전은 중간에 딱 나야 자연스러운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자, 그냥 오파시티 핸들러로 쓰시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해볼게요. 뭐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선택 뚫릴 때, 이게 높이감만 있을 때, 이게 투명도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다 하나 찍고, 시작하는 부분에다 여기다 하나 찍고, 간단한 거죠.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오파시티 핸들러 여기 보이죠? 이 영상 쪽 여기도 하나 앞에다 찍고, 또 여기 끝에쯤에 여기도 하나 찍고, 그죠? 같은 시간대.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교차하는 거예요.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교차예요, 원래.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밑으로 완전 내리면 됩니다. 그럼 뭐야? 점점점 사진한 얘기죠? 얘는 반대로. 얘는 오히려 점점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리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내리면 돼. 이게 크로스예요, 크로스. 그래서 오파시티를 이렇게 하는 거나 장면 전환으로 크로스 디졸브라는 거는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걸 좀 편하게 하려고 크로스 디졸브 했나고 했는데 아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네,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비슷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근데 맞긴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듬듬듬듬듬듬듬듬듬 그죠? 예, 아, 어두워서 이게 별로 잘안 보이나 보다. 예, 렌더링 뭐 비슷하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렌더링이 좀안 걸려서 그래. 맞아요. 그래서 얘는 죽어들고 얘는 선에 나타났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장면전을 해서 중간에 딱 껴서 만드는 크로스 지저분한 거의 같은 상황이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좀좀 줄여주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저 앞부분 오프닝이 끝난 거죠? 예,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피 나오네요. 예. 아, 얘는 화면이 잘 들어 전환이 됐는데 사운드가 갑자기 틱틱한지, 그치? 사운드도 마무리해야 된다. 항상 영상과 사운드 좀 같이 신경 좀 써야 된다. 자, 사운드가 갑자기 확 꺼내기 이상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합니다. 자, 이 사운드는요, 확대를 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사운드 하실 때. 확대한다, 이렇게. 자, 여기 이 사운드, 뭐 어차피 이 소재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가 서서히 죽어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운드가 서서히 죽어들어가는 거를 해주셔야 얘하고 자연스럽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서서히 죽어들어가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원래도 따지면 아까 뭐 같이 보면서 했으면 되는데 요그 잠깐요. 요 위에 걸좀 볼게요. 얘가 사운드가 이렇게 죽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사운드가 아니지.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중간에 겹치느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사운드도 지금 보시면 얘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질 때 사운드도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뭐 교차해서 만들고 싶으시면요. 예, 여기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볼때 나쁘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서 얘하고 딱 맞춰서. 예, 자, 어차피 지금 영상도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완전 끝났잖아요. 예, 그럼 요거에 맞춰서 얘는 사운드가 이렇게 죽어들고 얘는 서서히 나오는 걸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정반대로 여기다도 또 쏘시면 돼. 자,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앞쪽 부분.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가 지금 시작되려는 부분이죠. 예, 자,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자, 보헤미안 랩소디가 시작되는 이 앞부분에 지금 보시면,
영상만 선택돼야 되니까 전 사운드가 좀 풀렸는데 자 언링크로 아까 지금 한 개 풀려버렸어. 어쨌든 자 언링크로 지금 아까 한 개 풀려서 다시 한번 언링크 했고요. 자 그럼 사운드만 선택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운드 선택하시면 요 위에 보시면 아 볼륨이라고 보시죠. 뭐. 볼륨이 이미 지금 여기가 스탑워치가 있어요. 예, 요 볼륨 하셔야지 이 채널 볼륨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따로 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건 왼쪽 오른쪽 따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왼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를 따로 변경을 할 때는 이 채널 볼륨을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걸 하셔야 돼. 그래야 볼륨을 하셔야 빠르겠구나. 여기 보시면 레벨이 있잖아. 0dB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있죠? 이게 누르세요. 일단 누르세요. 누르시면 요거 지금 현재 보헤미안 랩소디가 지금 오디오 1이에요. 예, 오디오 1이 서서히 나와야 돼. 그럼 서서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안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좀 0dB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한 100 정도 가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0이 원래 값이고요. 마이너스 100을 누르시면 자, 자 지금 여기 파형이 좀 안 보이는데 조금만 올려볼게요. 지금 사운드입니다. 지금 현재 자 사운드인데 얘를 좀 올려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잘 안 나오나? 밑으로 지금 쳐져요. 아, 지금 100, 마이너스 100이라 전체적으로 다 쳐졌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00을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아요. 영상이 딱 끝나서 사라진 요 나타나는 부분 어쨌든 이제 여기에 딱 시간대를 맞춰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 예, 여기에 좀 확대를 합니다. 확대 하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작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지금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00에서 얼마로 가야 돼요? 여기가 0 아까 원래 0이 기본이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 키가 딱 상기 여기 보이세요? 이쪽 쫙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0 지금 사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지금 100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운드 그럼 얘가 서서히 점점 얘가 사운드가 나타난다. 페이드 인 된다 사운드가 그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또 여기 있는 A2 자 A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약간만 파형이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여요. 이 선이 똑같아요. 파형 좀 예, 높이를 좀 준 다음에 충분히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 타이밍에 터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죠. 자, 이 부분에다 놓고 자, 요 상태잖아요. 딱 여기에 마찬가지 A2 크레딧 코비죠. 예, 오프닝 타이틀에도 마찬가지 뒷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를 확대 좀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좀 누르셔야 돼요. 되게 잘 안 보여 작으면 자 그래서 여기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있던 볼륨 레벨에 해당되는 거 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얘 반대죠. 원래 있던 사운드를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레벨에 뭐만 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만 체크. 네, 그럼 현재 0dB이 기록돼요. 왜? 얘는 지금 사운드가 들리다가 서서히 죽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체크만 해서 0dB를 기록만 했다가 자 이제 뒤에 그래서 여기 전면. 자 끝나는 부분 여기. 자 그러니까 보이미네스 시작하는 요 시작하는 부분에 서서히 나타나는 이 부분에 마찬가지. 얘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다시가 얼마야? 사라져야 돼. 얘는 지금. 원래 있던 오프닝 크레이지 리틀 곡은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있어요? 아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가시면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쳐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쫙 쳐져. 그러면 이제 얘는 보이미네스는 전혀 나타나는 거. 페이딩. 자, 크레이지 리틀 발음도 잘 안 해. 어쨌든 자, 그 곡은 오프닝 타이틀 곡은 서서히 죽어들고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거 잠깐 들어볼까요? 맞죠? 이게 서서히 죽어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보헤미안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걸 들 수 있죠. 이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예, 저장 좀 할까요? 네, 자, 보헤미안 소리 앞부분 오프닝 타이틀은 예,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사운드까지. 네, 저희 또 잠깐만 또 좀 쉬었다가 지치니까 또 잠깐 10분 쉬었다가 자, 35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또 좀 쉬실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요거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오프닝 부분 타이틀까지 저희가 요거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보헤미안 소디의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제 공부 해볼게요. 자, 타이틀을 만들겠습니다. 자, 요 타이틀은 아까는 제가 오프닝 타이틀 쪽에서는 그냥 일반 T자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었는데, 예, 요번 곡 타이틀 쪽에서는 예, 레가시 타이틀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레가시 타이틀을 만들 때는 어디로 가시냐?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예, 파일의 뉴에 그 다음에 예, 여기 레거스 타이틀이죠. 네, 자, 요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레거스 타이틀 들어가서 여기 이제 곡명 보헤미안 레소디가 되십니다. 예, 처음에 있던 보헤미안 레소디 보헤미안 레소디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해주시면 되고 타이틀이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니까 자, 오케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레거스 타이틀 디자인을 타이틀 디자인을 뜹니다. 자, 타이틀 디자인 뜨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 있는 부분이었고 자, 얘는 이제 T자 얘는 이제 한 글자로 써보시면 알겠지만 보헤미안 랩소디의 보호를 딱 쓰시면 바로 깨져요. 네, 특징을 말씀드렸죠. 한글이 깨집니다. 처음에 무조건 얘는.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에서 클릭을 해서 항상 3분의 1, 한 중간 밑에 이상 내려야 됩니다. 앞부분은 다 얘가 영문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있는 네, 자, 한글 타이틀 나오죠. 자, 이렇게 한글로 바꾸셔야만 한글이 나온다는 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헤미안 레소디를 글자를 아무리해서 써주시고 글자도 바뀌어버린데 자 이렇게 써주시고 글자 너무 큰데요. 자 크기는 한 70 정도로 좀 줄여주실게요. 예, 70 정도 좀 줄여주시고 예, 이것도 좀 큰가요? 한 65 정도 할까요? 65? 64? 아, 64. 네, 자 이제 64 정도 할게요. 자 그런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놓고 한글로 바꿨고 그 다음에 스타일 디자인 좀 쓸게요. 이것도 이제 빨리 쓰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또 깨지니까 항상 오른쪽부터 클릭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스타일을 Apply Style Color Only 예,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디자인 빨리 끝내보니 예, 디자인 좀 빨리 자 이제 놓고 이제 X자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닫아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 보헤미안 레소디 자막 타이틀이 얘는 타입2가 달리 레가시 타이틀로 만들었던 텍스트는 여기 프로젝트 안에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이쪽에다가 보헤미안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 시작하자 뭐 한 20분 아니죠. 20초 20프레임 정도에다 놓을까요? 20초 20프레임 정도에다 놓고 자, 당연히 V2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V2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자, 자막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 한 다음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자막이 플레이 되는 시간은, 자,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6초, 예, 6초면 될 것 같아요. 예, 6초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6초, 예, 6초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스피드 드레이션이요? 예, 단축키는 컨트롤 R 누르셔도 되고 자 그럼 6초 정도 진행을 하고요. 예, 그만하게 진행됩니다. 네, 그냥 팍 나오니까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 플러스 좀 화면 확대 좀 하고요. 자 이게 이제 패드 인 패드 아웃을 주셔서 서서히 나오고 서서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모션을 좀 간단하게 해주죠. 저 이펙트를 좀 쓸까요? 예, 자 이펙트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모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펙트 쪽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펙트를 들어가 주시면 예, 레이아웃 에디팅일 때는 이펙트가 지금 여기 있죠. 프로젝트 안에. 그럼 이때 여기다 그냥 서치 할게요. 예, 여기다가 뭘 치시면 되냐면 걔가 트윌이라고 있습니다. 트윌. 예, 소용돌이 회전인데요. W, 영어로 해야겠죠? 소용돌이, 우리나라 말로 소용돌이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소용돌이 회전입니다. 하여튼, 트윌입니다.
TWI만 치면 TWI만 치면 나오네. 거기 이제 프리셋은 아니고요. 요거 디스토트 있는 트위를 좀 쓰겠습니다. 디스토트 있는 트위를. 자, 그 트위를 여기에다가 이펙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러면 여기 브이미안 메소디 우리 자막 레거시 타이틀을 만들었던 V2 트랙 있는 여기 클립에 이펙트 방금 집어넣은 트윌이 적용된 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트윌이라는 거. 자, 트윌 현재 기본 값은 트윌 라디우스가 50이에요. 예, 자, 근데 이게 30이에요, 참. 50으로 좀 약간 수치를 좀 높일게요. 50으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자, 50 정도 출발하고요. 아, 이게 반경입니다. 트윌 라디우스는 회전의 반경을 30을 좀 작은 것 같아요. 50으로 좀 했고요. 자, 처음에 이게 회전이, 그러니까 이게 그 글자가 처음에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회용도리처럼 나왔다가 예,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치를 좀 많이 줄게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앵글 각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360도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유례전으로 휘어요. 보이죠? 360도는 한 회전, 그러니까 1회전이잖아요. 360을 딱 주신 순간 1 곱하기 0, 0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가 한 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를 360도 회동, 그러니까 소용돌이 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트윌이 소용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지금 회전된 각도가 360도 이회전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여기다가 1 곱하기 하고요. 여기다 각도를 쓸 수 있습니다. 각도를 한 260을 한번 더 칠게요. 지금 보세요. 예, 지금 얘가 그러면 더 이거 막 회전되는 거.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260도를 더 더해서, 그러니까 1 곱하기 260도를 더 더하면 이게 1회전에다가 260도를 더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많이 돕니다. 더 많이 좀 더 많이 휘었죠. 너무 정신없으니까. 한 260 정도 한번 갈게요. 예, 뭐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처음에 글자가 거의 말리듯이 나왔다가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로 좀 뺄게요. 이 예, 뒤로 빼서 지금 얘가 지금 20초 20프레임 했으니까 제가 뭐 1초만 뒤로 뺄게요. 21초 뒤로 1초 정도 빼서 아 잠깐 기록을 하겠다. 잠깐 어쨌든 자 다시 취소 기록을 해야죠. 이제 뭐 하는 건가요? 기록 안 하면 이게 모션이 안 맞느냐. 앵글 체크 하셔야죠.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맨 처음 지점에 그죠? 여기 그러니까 20초 20프레임이었죠? 20초 20프레임 지점에 딱 맞추면 찍고 얘가 1 곱하기 아 이거 풀려버렸네. 1 곱하기 260 이 정도로 말려서 이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록을 해놓고 그렇죠? 예, 이걸 좀 기록을 해서 아이고 습득 위치가 많으셨는데 지우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20초 20프레임에 딱 맞출게요. 20초 20프레임에 자 얘가 1 곱하기 260입니다. 260 1회전과 260도를 곱하네. 자 그 정도 값으로 20초 20프레임에 기록을 하고요. 그럼 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초만 또 가서 21초 21초 20프레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 상태로 글자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원 상태로 돌아온 건 그냥 몇 0이죠, 0. 아까 0이었습니다, 처음. 0 하면 예, 일반 글자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달려 있다가 서서히 풀리면서 원 상태로 딱 돌아오겠죠. 예. 자,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트윌 모션을 통해서 간단한 보헤미안 레소디의 곡 타이틀의 모션을 페이드 인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26초 20프레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끝나는데 그럼 1초만 앞으로 가서 네, 서서 사진을 것도 해줘야 되니까 네, 25초 20프레임으로 갈게요. 그럼 이때 지금 현재 당연히 요 현재 앵글 영도값 기록해야죠. 네, 네, 빼다 아웃 시켜야 되니까 이게 점점 말리면서부터 사라져야 되니까 체크하세요. 네, 체크하시면 현재 앵글값 영도를 바로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끝. 자, 맨 끝으로 가셔서. 근데 맨 끝으로 가면 이게 키가 안 보입니다. 1프레임만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왼쪽 바퀴 한 번만 하면 이제 글자가 보이죠? 예, 완전 끝은 안 보여요. 그래서 1프레임만 왼쪽 바퀴 한 번만 눌러서 오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가
아까 똑같아요. 이번에 또 말려야 돼. 그럼 아까 얼마 했어요? 360도 하면 1회전 가잖아요. 근데 자, 이때 마이너스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60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하면 얘가 360 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뭐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사라질 때는 또 참 재미없잖아요. 반대로 말리려고. 아까는 360도가 시계 방향이면 요거는 좀 반대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말리다 말잖아. 재미없으니까 더 많이 말려야 돼. 그럼 여기다가 똑같아. 마이너스 1 회전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각도로 줄여서 260을 쓰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60. 그래서 마이너스 260까지 하시면 아까 거의 좀 반대로 얘가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말리면서. 아까 앞에서는 말리는 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얘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어쨌든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앞쪽은 플러스 그죠?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 260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용돌이 말리는 걸로 해서 자 모션에 자 패딩 패드로서 자막 타이틀 만들었고 자 이제 나머지 지금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거 다 못하네 일단 뭐 하나 될까지 빨리 할게요 자 이것만 마무리 줘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파이브 스타 토이 못하겠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펙트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 이펙트가 아니죠 자 프로젝트 다시 들어오셔서 보헤미안의 소디. 예. 자, 지금 방금 만든 건 지금 아까 여기 첫반부에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레가시 타이틀은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일반 타입 툴 T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지만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거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헤미안의 소디의 디자인은 그럼 구차니까 일단 우선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자, 두 번 그렇게 해서 자, 얘를 복제 떠야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이거 바꾸시면 내가 기존에 있는 보헤미안의 소디가 사라집니다. 레가스 타이틀을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폭사 뜨는 게 보이세요? 이거 있죠. 전 시간에 했던 거. 네, New Title, Base on Current Title 잊지 마세요. 네, 자, 이걸 누르셔야 돼요. 네. 한쪽만 한국판으로 그게 소용돌이 트윈 제가 알기로 소용돌이 뭐 회전? 뭐 이런 거 같은데 한글 뜻이 잘했어요? 아 이거 한글판이 그게 조금 네. 아 어려워 한글판이 어려웠습니다 은근히 네, 하여튼 네 한글판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이거 영문으로 되세요 지금 네, 약간 자 어쨌든 자 그럼 지금 보실게요 다시 아 돌리기 그래요 돌리기로 되어 있어요 아 웃긴다 이거 네, 우리나라말로는 돌리기래요 네. 돌리기가 맞아? 트윈이? 어쨌든 네 하여튼 네. 자 많이 나쁘죠 뭐 자 그럼 이제 현준님도 한참 찾았다 맞아 이게 영어로 해가지고 트윈이 이게 내가 알기로는 회전 그 소용돌이 뭐 이런 건데 이게 한국말로 돌리기로 돼 있어요 네,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갑자기 그 얘기가 그 생각나 포토샵에서 제가 이제 포토샵에 무슨 뭐 하여튼 무슨 효과가 있었는데 필터 중에 하여튼 뭐 그 효과 이름이 뭐 희한했어 그거 찾느라고 하자 뭐 광선인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광선인데 영어로는 무슨 글로 막 이렇게 막 아 못 찾겠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뉴 타이틀 베이스 온 커넥트를 해서 이제 보헤미안의 소디를 어떻게 해요 예 네, 요거 이렇게 요거 누르셔가지고 두 번째 곡이 킬러퀸이잖아요. 예. 킬러퀸. 아이고. 한글로 써야죠. 킬러퀸. 자, 킬러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반드시 뉴 타이틀 베이스 코넥트 틀로 복제해 뜨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요거 안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보헤미안의 소디가 예, 레가스 타이틀을 사져버리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보헤미안의 소디를 자 이렇게 킬러퀸 타이틀로 바꾸고 나서 그럼 얘가 킬러퀸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좀 마음대로 바꿔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 있게 요거는 이제 보헤미안의 소디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걸 헷갈리니까 이거 꺼버리고 자 그래서 킬러퀸 됐죠? 자 이렇게 디자인 다 해놨으니까 말만 바꾸면 되죠. 킬러퀸 타이틀이니까 자 이래놓고 이제 이걸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사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필러킨이 여기 생기죠. 항상 레거스 타이틀은 이 프로젝트 쪽 안에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기 필러킨이 그 다음 곡이잖아요. 이제 아직 제가 지우지 않았으니까 Shift Q 누르시면 되죠. Shift Q란 죄송합니다. Shift M. Shift M입니다. 네, Shift M. 자, 이제 영문일 때 Shift M 치면 이제 아니면 마커로 해도 되긴 하는데 마커로 들어가서 찍어줘도 되죠. 예, 그럼 이제 제가 아직 삭제는 안 했기 때문에 시간대가 맞춰 있죠, 마커가. 이게 이제 킬러킨이에요. 그래 보시면 맞죠, 킬러킨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자 이제 시작하고 조금 이따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한 이 정도. 그러면 한 9분 58초 한 20프레임. 오케이. 9분 58초 20프레임. 자, 이제 킬러킨 딱 타이틀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예, 킬러킨 요거를 잠시만. 네, 제가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글자가 수정에 안 먹는다. 자, 글자는 지금 현재 지금 레거스 타이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니 일단 우선 가족은 안 되고 수정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낫겠다. 지금 가져와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제가 이제 킬러킨을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 타이틀로 해서 복제를 떠야 돼요. 보헤미안 소디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틀 하고 킬러 퀸으로 바꿨는데, 자, 요거를 이제 수정할 때 글자 수정할 때 자, 여기 보시면 킬러 퀸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제목 타이틀이 킬러 퀸으로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아까 수정이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은데. 일단은 우선은 아까 제가 이거 눌러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가지고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를 요거죠, 요거 T자 요거 클릭을 해서 제가 이제 킬러킨을 만든 겁니다. 이거 반드시 꼭 하셔야 돼. 그거 안 하면 수정해도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에서 킬러킨 글자로 제목 타이틀을 복제를 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그쵸,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아까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뉴 타이틀 베이스 코넥트를 하는 거가 저도 깜빡일 때가 있어. 근데 이걸 안 하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사라져요. 예, 그게 수정되어 버린다고. 예, 그걸 항상 제가 꼭 저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실수를 가끔 합니다. 아, 이 레거스 타이틀이 그게 조금 약간 좀 주지사항이에요. 항상 저도 막 빨리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거 막 지워버려. 복제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누르고 뉴 타이틀 베이스도 안 누르고 그냥 빨리 자막을 만드는 그런 웃긴 시츄에이션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글자가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럴 리가 있나? 이걸 좀 끄시고, 헷갈리니까. 보세요. 여기 블록을 잡으셔야지. T자로 이거. 보이시죠? T. T로 해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블록 잡고, 안 잡으면 안 됩니다. 블록 잡고, 자, 제가 뭐, 아, 어차피 킬러 킨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 그럼 수정해 볼게요. 어차피 하나 더 만드니까. 세 번째 곡이 뭐였죠? You are my best friend 했잖아요. 그럼 자, 이제.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를 해야 돼. 어차피 지금 제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다 그럼 예를 들면 아 시간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You're my best friend 길다. 그거 제껴. 그건 제고 지금 두 개 더 남았잖아요. 썸바틀로바고 그걸로 바꿀게 그냥. You're my best friend 안 할게. 아이고 시간이 없네.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Somebody to love로 바로 바꿉시다. 네. 하나는 제끼고요. Somebody to love. 자, 이렇게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로 하나 더 만들게요. 어차피 자막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하나가 아니지. 두 개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지금 보면 Somebody to Love이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바뀌는 거 보이죠? 예. 자, 그래서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던 킬러 킨을 이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럼 자, 이거 바꾸실 때 항상 기존에 있던 글자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한글이. 그럼 이렇게 블록을 잡고 뭐 잡고 그다음에 헷갈리니까 이건 눈 치지 마세요. 이거 이 영상은 눈 끼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게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블록 잡고 그다음에 뭘로 봐? T자로 블록 잡으시는 거예요. 예. 네? 아, 있는 거 키는 거는 자. 저 언제 거를 좀 질문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일단 우선 자. 아, 일단 이걸 하고 지금 중간에 막 주문하면 이거 작업이 안 되니까 자 일단 킬러 퀸을 지금 제가 뭐예요 뉴 타이틀 베이스 컴포넌트 했잖아요. 예, 그럼 일단 Somebody to Love 일단 써야지.
한번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 일단 우선 이것까지 할게요. 예. Somebody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예, 이렇게 T자로 블록을 잡고 항상 바꾸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아까 킬러 퀸이었는데 T자로 블록을 잡고 글자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잡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자를 닫으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거죠. 절대 여기 안 생깁니다. 예, 이 레거시 타이틀은. 그럼 아까 제가 보헤미안 소재 아까 했고 킬러퀸까지 지금 들어갔고 킬러퀸을 갖다가 제가 띄어서 썸바틀로를 바꿔가지고 지금 총 3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제가 이제 5곡인데 이제 한 곡은 제꼈어요 그냥.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차피 그냥 다 만들어봅시다. 귀찮으니까. 지금 하나 저기 킬러퀸 썸바틀로 한 곡 더 남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제낀다고 했고 You are my best friend 기니까 이렇게 제끼고 시간 없으니까 자 마지막 We are the champion만 마지막 하나 더 만들면 돼 그죠? 예, 그럼 자 그럼 We are the champion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기존에 있던 거를 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뭐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그죠? 그럼 디자인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건 킬러 퀸까지만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만든 게 지금 썸메틀로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다 지금 넣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럼 저 두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 자, 방법이 아예 제가 정리를 여기에 있는 이 레가시 타이틀 기존에 있던 이 킬러퀸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이건 제가 아까 넣었잖아요. 넣어 있는 걸 이렇게 두 번 따닥 클릭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 뜨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존에 있던 킬러퀸이 뜨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뉴 타이틀 베이스 코렌트를 눌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또 하나 끄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세 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썸바이툴롭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지만 시퀀스에는 없지만 여기는 지금 있어요 아까 만들었으니까 자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해도 돼 뭐 썸바이툴롭을 하든 킬러퀸을 하든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킬러퀸을 하나 칩시다 자 킬러퀸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 클릭해도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아이콘 뷰일 때는 이렇게 화면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잖아. 그죠? 이렇게 넓으니까 아이콘 뷰일 때는 그냥 킬러퀸을 이렇게 딱딱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떠 이렇게. 그죠? 바로 뜨잖아. 그럼 요거는 저 타이틀 베이스 온 카이틀 요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저같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 뷰 잘 안 봐요. 구차니까. 그래서 요거 리스트 뷰로 이렇게 저는 잘 넣는데 화면이 좀 작으니까 화면 작을 때는 리스트 뷰가 편하거든 근데 이 리스트 뷰로 놓으면 아이콘이 이게 좀 작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작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킬러퀸을 갖다가 이걸 두 번 클릭해서 이제 레거시 타이틀을 띄워야 되는데 화면을 아까처럼 뭐 그래야 작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불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실수로 킬러퀸 요 글자를 두 번 클릭해버리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글자가 클릭이 돼서 리네임을 하는 걸로 바뀌어. 이거 뭐 요즘 제가 뭐 글자 바꾸려고, 리네임 하려고 지금 이거, 이름 바꾸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거시 타이틀을 불러오려고 지금 두번 클릭했는데 지금 이 글자 있는 부분을 두번 클릭하니까 얘가 프리미어께서, 그죠? 예, 프리미어께서 웃긴 게 글자를 리네임 하라고 나와. 그죠? 아예 따닥 잘못 클릭하면 여기 글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안전빵으로 바로 클릭하실 때 요거 아이콘 있잖아요. 리스트 아이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트 뷰일 때는 요 아이콘 보이시죠? 뭐 좀 작긴 하지만 뭐 클릭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요 아이콘 있는 표시를 두 번 클릭하세요. 네. 그럼 100% 얘가 글자 리네임하라고 안 나오고 레벨 스타트 뜹니다.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딱 띄어서 여기에서 이제 글자를 바꾸시면 되는데 그냥 바꾸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이제 새로 하나 남은 거 뭐 하셔야 돼? New title, base of credit 하셔야죠. 킬러퀸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곡 남은 거. 예. 자, 하나는 건너뛰고, You are my best band로 건너뛰고, 저기 그, We are the champion 마지막 거. 자, 그걸 할 거니까, 이거 두셔야죠. 진짜. 그래서 New title, base of credit 눌러서 반드시 여기다가 이제 제목 타이틀을 새로 만들고 있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We are the champion 쓰세요. 그래서 이제 We are the champion. 자, 그래서 이제 We are the champion이라고 곡 타이틀, 뉴 타이틀 명칭을 반드시 만드시고 오케이 하면 여기 이렇게 킬러퀸이 아니고 We are the champion으로 타이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새로운 타이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말만 바꾸면 되는 거야.
킬러킬을 이제 we are the champion 이렇게 그죠? 바꿔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때 바꿀 때는 항상 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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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어야 돼요. T자 눌러서 여기가 블록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블록 잡고 글자를 쓰시던가 바꾸던가 어쨌든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땡 놓으시면 돼. 아이고 드디어 됐네. 자 이렇게 해서 X자로 뭐 다 돼 있잖아. T자는 다 해놨으니까 아, 글자도 지정해놨으니까 그냥 X자만 바꿔주시면 이제 빠르잖아.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아까 보헤미안 에소디하고 킬러 킴만 예, 시퀀스에서 자막을 제가 넣었지 나머지는 지금 넣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We are the champion, somebody to love,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레가시 타이틀 만든 거는 프로젝트 아이서만 나옵니다. 네, 아시죠? 자 이제 요건 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곡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뭐 구차니까 좀 빨리 예. Shift M이죠. 예. 자 Shift M으로 그 다음 마커 있는 지점으로 이제 건너뜁니다. Shift M 영문일 때 영문. 근데 여기는 아니지. 여기 유아드 챔피언이야. 맞나? 어차피 유아드 챔피언 이거 아닙니다. 예. 유아드 챔피언을 건너뛸 거예요. 예. 시간 없으니까 한국 강원도 떴어. 자 Shift M 한 번 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썸바디 툴럽 자리야, 그죠? 썸바디 툴럽. 자, 한국 그걸로 뛰어서 Shift M 그 다음 마커 있는 자리로 넘어가서 자 이제 썸바디 툴럽 아까 타이틀 다 만들었으니까 드래그. 자 V2에다가 이렇게 짠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시간대는 조금 있다가 여유 있게 가는 게 낫겠죠. 뭐, 아니, 영상이 나오지도 않는데 글자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치는 뭐 적당히 넣으시되 그렇게 마칠까요? 33분 17초 15프레임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33분 17초 15프레임 정도에다가 아, 영상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자 Somebody to Love를 이렇게 V2에다가 딱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됐죠. 그럼 이제 Somebody to Love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컨트롤 R을 눌러서 스피드 듀레이션 약간 6초로 다 통일시킨다고 했잖아요. 6점 6초로 다 통일시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동글이 가는 게 아니고요. 스피드 드레이션은 자 선발 등록도 6초 길이로 맞췄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아 잠깐 해야 되겠다. 모션이 안 되죠. 모션까지 마무리. 아 일단 다 가지고 온 다음에 한꺼번에 끝낼게.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그게 빠를 것 같으니까 어쨌든 6초 길이만 좀 맞춰주세요. 네. 썸메틀로 6초 길이 맞춰주시고 자 한 곡 이제 하나 건너치니까 마지막 하나 더 위어드 챔피언 이제 Shift M 맨 끝곡이죠. 자 그럼 위어드 챔피언 이제 맨 끝곡도 58초 나죠. 예 여기까지 딱 들어온 다음에 자 조금만 플레이를 해서 네 그렇죠. 요 정도 나왔다가 그럼 얘가 58분 43초 오프레임 네 요 정도 할까 네, 58분 43초 오프레임 이제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자막이 나오는 게 아니냐 여기에다가 마지막 We are the champion 아까 레게스타트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예, 요걸 드래그해서 V2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길이는 네, Ctrl R 혹은 오른쪽 버튼 스피드 듀레이션을 통해서 길이를 통일시킬게요. 네, 스피드 듀레이션이 얼마? 6초 네, 6초 길이로 맞춰주세요. 자 자막은 다 6초 길이로 아, 곡 타이틀은 다 맞췄습니다. 잠깐 다 됐어요. 자 그 부분 다 들어왔는데 이제 우선 하나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뭐 아까 복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제 Shift M 다시 이제 아, Ctrl Shift M이죠. 예, 마커를 앞으로 가는 건 Ctrl Shift M. 하나, 둘, 그다음에 킬러 킹까지. 왜 킬러 킹도 안 했어 아까? 그랬잖아요. 곡 타이틀만 만들었고 그냥 아, 지금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죠? 모션이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저희 뭐 하셔야 되냐 마무리? 이펙트 아까 우리가 그 만들어 거 있잖아요. 투일 아까 그 돌리기 우리나라말로 돌리기 돌리기 회전 효과 투일 투일 효과를 이펙트 아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저기 보이는 소리에 자 다시 이제 컨트롤 쉬프트 M 앞으로 좀 전진해서 컨트롤 쉬프트 M 갑니다. 왜요? 아 이거 복사해야지. 이거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그죠? 시간 너무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저희 마지막 시간 거의 다 끝나서 더 이상 뭐 길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빨리빨리 복사해서 끝내야지. 이건 맞춰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아까 이펙트 4개 만들어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아까 우리 4개의 이펙트를 갖다가 겁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4개의 이펙트에 키를 그냥 복사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4개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아. 프리미어는 제일 편한 방법이 뭐예요? 이걸 일단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전 시간에 말씀 좀 컨트롤 C 해라. 우리가 맨날 하는 복불할 때 쓰는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전체를 그냥 이거를 컨트롤 C. 왜? 이 안에는 속성 붙일 수 있으니까. 속성 붙이기 우리가 했었잖아. 그래서 보이미네 소리 했던 아까 트윌을 줬던 네 개의 이펙트 키죠. 요거 트윌의 하여튼 돌리기 하여튼 이 네 개 키를 그냥 컨트롤 C에서 복사. 그리고 이제 자 아까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놔서 저 봤던 자 이제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 되죠. Shift M 다음 키로 아, 키란다. 다음 마커로 지정해서 가는 게 Shift M이었죠. 예, 진행하면 킬러 키 나오죠. 당연히 효과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얘 찍고 타이틀은 이미 다 넣었으니까 시간 맞춰놨나 참? 컨트롤 R. 아 이거 길을 안 맞췄네. 6초. 6초로 길을 맞춰야죠. 신경 맞겠죠. 다 통일시킵니다. 6초로. 자 6초로 대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으면 되잖아요. 자 명령어로 치면은 혹시 단축키가 기억 안 했을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명령어로 치면 뭐예요? 오른쪽 버튼 컨트롤 C를 해서 아까 있던 전자의 보헤미안에 쓰였던 이펙트 키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킬러 퀸의 요거 faced attribute입니다. 그냥 faced는 전혀 다르죠. 예, faced attribute 속성 붙이기. 자,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게 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거지. 이펙트 지금 딱 넣는 거예요. 트윌 이거 이겁니다. 예, 그래서 opacity도 아니고 하여튼 뭐 트윌. 자, 이거 트윌을 딱 주고 나머지는 그냥 체크하셔야 돼. 스케일 뭐 이런 거 다 놓으세요. 예, 어쨌든 근데 이거 둘 다 체크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트윌 딱 반드시 체크되셔야 되고 오케이 바로 들어가죠. 보시면 얘가 샤 말리면서도 말리면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도 빨리빨리 붙여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Shift M 그다음 마커 아 You are my best friend 건너뛰어야죠. 예, 이거 You are my best friend 이거 한 번 더 건너뛰어. Shift M 한 번 더 건너뛰어서 잠시만 쓸까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Submit Lock Control R Speed Duration 6초 맞춰놨잖아요. 이거는 그죠? 찍고 아 단축키 좀 쓸게요. 자 오른쪽 버튼 Faced Attribute의 단축키는 뭐였어요? 네, Control Alt V 그죠? 네, Control Alt V입니다. Control V에다가 Alt를 더 눌러주셔야 돼요. 됐죠? 네, OK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되고 자 이제 마지막 Shift M 들어가셔서 We are the champion 됐죠? 자 여기다도 마찬가지 찍고 Control Alt V 자 그래서 집어넣고 컨트롤 알트 V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페이스 어택 들어가서 얘도 위아도 챔피언도 자 말리기 끝 다 됐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뭐만 하시면 되느냐 여기 있는 건 저 이거 붙이면 하면 됩니다. 이거 빈공간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델레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시간 차이가 좀 나지만 좀 비슷하게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F 컨트롤 쉬프트 M 눌러서 공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가서 여기도 찍고 delete 붙여주면 되고 또 Ctrl Shift M 눌러서 다시 또 눌러서 빈 공간을 다 없애버리세요. 원래는 여기도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You are my best friend 했으니까 생략. 자 여기도 그냥 delete 눌러주고 또 Ctrl Shift M 눌러서 앞으로 가서 예, 빈 공간 찍고 delete 앞으로 지워주고 딱 끝났지 뭐.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 아직 안 좋구나. 자 delete 너무 일찍 줄어나게 됐고 그다음 마지막 컨트롤 쉬프트 M 누르면 보이미네 소리도 더 있죠. 여기 다 해놨네. 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틀 나오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똑같이 뭐 Shift M 누르시면 그 다음 곡 킬러 키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Shift M Shift M 눌러서 Submit 아 네 자 하여튼 요 곡도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네
뭐 보헤미안 랩소디 뭐 기타 등등등 퀸의 명곡들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한국 타이틀로 편집해서 만들어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네, 하여튼 월요일날 굉장히 피곤한데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